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6월 28일 날 인천 연수구를 재검표해서 발견된 부정선거 사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유명한 일장기 당일 투표지입니다. 1천여 장의 일장기 모양의 당일 투표지가 발견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장기 투표지는 투표장과 개표장에서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인형이 문드러지게 인주 또는 스탬프를 묻혀서 맞는 도장에 둥근 외곽 테두리가 같이 찍혀져 있는 1천여 장의 당일 투표지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투표관리관 도장의 경우 문자가 조금이라도 보이는 경우라면 모두 유효표로 처리하라는 주심 천대 대법관의 지시에 따라서 대부분은 유효표로 처리되고 일부만 무효표로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재검표 현장에서 출연한 일장기 당일 투표지는 총선 이후부터 법원의 증거 보존 마감일까지 위조된 당일 투표지를 이용한 상당한 조작 행위가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위조된 당일 투표지가 개표장에서 투입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또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투표관리관 도장을 환영한 불법 부정선거 사례에 우리가 특별한 주목을 하게 됩니다. 사실 4.15 부정선거는 전산 조작으로 마련된 위조된 실물 투표지를 투표함과 개표성 그리고 법원의 전거 보전 마감일 이전에 투표함으로써 완료되게 됩니다. 이때 투표관리관 도장을 쉽게 위조하면 위조할수록 그만큼 위조된 투표지, 가짜 투표지를 쉽게 제작하고 투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투표지 이미지 파일 같은 걸로 대체할 수 있으면 그만큼 가짜 투표지나 위조 투표지를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쉬워진다는 겁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에 주목한 파이트백님이 준 제보, 선관위의 투표관리관 도장, 불법 탈취와 부정선거라는 문건을 바탕으로 해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전투표관리관, 당일투표관리관이 투표지를 교부할 때는 개인도장, 그러니까 사인이나 자신의 도장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도장과 이미지 파일을 아예 만들어서 사용하고 또 배포하고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명백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겁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 절차와 공직선거법 제158조 사전투표 사망을 위반한 분명한 위법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선관위 측에서 너무 빈번하게 발생한 것이 바로 4.15 총선의 아주 뚜렷한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 제57조 2항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 절차 가운데서도 2항을 보면은 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는 사인 날인 날에 사인을 날인한 이후에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렬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사인 날인에 직접 사인을 본인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표관리관이.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58조 사전투표에 관한 사망을 보면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해서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렬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선관위가 도장과 도장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사용하는 위법활동을 하는 데는 그렇게 해야 되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선관위가 도장과 이미지 파일을 그냥 만들어 사용하고 관리하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위조된 사전투표지 혹은 가짜 사전투표지를 만드는 일에 중요한 걸림돌이자 방해물인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이나 사인을 대체하기 위함입니다. 주로 사전투표지고 때로는 당일투표지 모두 다 쉽게 위조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투표관리관 도장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투표관리관 도장을 그냥 투표지 이미지로 대체하거나 또
중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엄연하게 공직자선거법을 위반한 겁니다. 불법 부정선거를 방지하는 중요한 견제장치이자 브레이크 시스템이 바로 투표관리관의 자신의 도장이나 사인을 사용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위법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 업무를 위해서 마련한 내부 규정인 공직선거 사무편람에는 투표 종료 이후에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외부로 유출되어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무편람에는 투표관리관 도장은 전적으로 선관위가 제작해서 투표관리관에게 교부했다가 회수해서 보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서 선관위가 일관해서 도장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사용하고 회수해서 보관하는 그런 방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령 투표지, 가짜 투표지, 위조 투표지를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그런 통로나 또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일관해서 투표관리관 도장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 일관해서 수거하고 보관한 이유를 둘러대지만 결국은 불법 부정선거를 용이하도록 쉽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은 진짜 투표지, 진본 투표지를 발급된 투표자 수를 진둔 투표지를 또 발급된 투표자 수를 확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투표관리관 도장을 선관위가 갖고 있거나 또 투표 도장을 도장 이미지 파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가짜 투표지를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자 수를 마음대로 늘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른바 정표, 표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관리관 도장을 다룰 수 있는 선관위 측이 투표지 이미지 기표 도장 대신에 기표 도장이 아니고 투표관리관 도장 대신에 그냥 관리관 도장의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게 되면은 무한대로 그냥 투표자 수를 늘릴 수 있는 겁니다. 부정선거에 아주 온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투표하면서도 표를 바꾸치게 하는 표갈이도 얼마든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 28일 날 인천 연수구 재검표 현장에서는 절대로 인쇄되어서는 안 되는 인쇄된 사전투표지, 위조된 사전투표지, 가짜 사전투표지가 4만여 장 정도로 발견된 걸로 봅니다. 쉽게 말해서 투표관리관 도장을 그냥 직접 찍지 않고 투표관리자 도장의 이미지 파일을 그냥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는 수만 장이 아니라 수십만 장이나 수백만 장의 위조 투표지도 얼마든지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내서 투입할 수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4.15 불법 부정선거에서 300만 장이 넘는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만들어져서 투입됐다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선관위가 사전투표 관리관의 도장을 이미지 파일을 등록해서 제조하고 또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당일 투표 관리관의 도장도 투표 소명이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 군, 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년 도장 이미지 파일을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투표 전날 교부한 뒤 투표 종료 이후에 모두 수거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표관리관 도장이 투표수를 늘리거나 표 바꾸치기의 유력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직자 선거법이 정한 대로 관리자 투표관리관 도장이 운영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은 공직선거법 제57조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 절차 2항과 공직선거법 제158조 사전투표 사망에 따라서 철저하게 관리돼야 됩니다. 철저히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도장이나 사인만을 사용해야 되고 선관위가 임의대로 일괄적인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 파일 생성과 보관을 할 수 없도록 금지돼야 됩니다. 사전투표장에서는 관내 관외를 막론하고 모두 당의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사인 인형의 등록은 개표 시작과 함께 실시돼야 되고 이것은 사전에 유령투표소에서 투표자 수를 증가시키는 불법을 방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투표관리관 도장이 이미지 파일로 운영이 되게 되면 그야말로 그런 사전에 유령투표지를 만드는데 너무나 쉽게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은 투표 완료 이후에 어떤 사유로도
타인의 사용, 보관, 관리가 금지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타인은 선관위들 포함합니다. 이것은 가짜 투표지 생성 및 표가리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선관위가 투표관리관 도장을 악용한 사례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그야말로 시중의 이야기처럼 선거조작위원회라 불러도 손색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거 무결성을 훼손시키고 특정 정파가 권력을 훔치는 일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투표관리관 도장까지 철저하게 이용하고 악용해왔음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점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은 늦게나마 이런 부분들이 고쳐져서 그야말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